안녕하세요. 백경입니다. 지금 보이는 나무는 삼지 당나무라고 합니다. 가지가 윗부분에 와서 이렇게 세 개씩 갈라지기 때문에 삼지 당나무라고 하는데요. 우리가 장오지를 만드는 당나무와 이름은 비슷한데 나무의 과는 틀립니다. 추위에 약해서 추운 지방에는 자생을 하지 않고 주로 따뜻한 해풍이 불어오는 남해안 쪽에 자생을 하는데, 원래는 이 나무가 중국 원산이라서 우리나라의 귀화한 나무입니다. 관상용으로 심어서 관상을 하는 나무인데, 이렇게 뭐 씨앗이 떨어졌든 어쨌든 야생화가 되어가지고 야생에 자생하는 나무도 있고 주로 옛날에는 관상용으로 많이 심었다고 그래요. 나무의 성질은 싱겁고 평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제 이렇게 꽃이 완전히 개화가 하기 전에 요 꽃송이를 따서 그늘에 말려 가지고 달여서 먹거나 하면은 주로 시신경 쪽, 그러니까 이제 시력이 안 좋은 쪽에 약으로 사용을 합니다. 이제 찬 바람이 불거나 바람이 심하게 불때 눈물을 많이 흘린다든가 또 바람이 불때 눈이 시려서 눈을 잘못 뜨는 그런 시력 계통의 약으로 씁니다. 자, 그리고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당나무는 장오지를 만듭니다만은 이 삼지 당나무도 아주 고급 종이를 생산할 수 있다고 그래요. 그래서 이제 주로 장오지 같은 그런 용도가 아닌 종이돈, 즉 지폐를 만드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. 저도 이제 이 나무를 추운 지역에서는 살지 않다 보니까 제가 사는 지리산 지역에서는 전혀 못 보다가 여기에 사천시 사천읍에 산에 나무 조림 사업 하는 곳에 왔는데 여기에 자생을 하고 있는 걸 실물을 처음 봤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삼지 당나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